뭡니까? 어명이다. 그러니까 암행어사로 발탁이 되는 순간 인생은 끝장이 난다고 봐야 하는 걸세. 응? 그래, 이왕 발령이 났으니 부디 가까운 곳으로. 경기도, 경기도, 경기도! 충청도. 충청자도 개화골이라. 아니 근데 웬 이상한 양반이 마을 휘젓고 다닌다고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? 어사인 거 들키면 위험하다면서요. 도련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. 네, 비록 안전을 위해 변장을 했다만 우리끼리 있을 때. 에이 이놈! 지금 날 있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? 이씨! 잔말 말고 어서 밥이나 먹자. 뭐야 이거? 탔다니. 이보시오! 아들 아무도 없어! 수업이야? 뭘 사? 아니 여기 맛있다고. 사람 뒤통수를 쳐? 정인은 구현 누냐? 예, 노추한이 노름을 한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. 증인을 데려가라. 아니 왜? 주인장이 왔나 보다. 야 황보리! 찾는 사람이 혹시 여기 주인장이요? 잡히면 죽는 거 많아가지고 튀었네 여기. 아 이보시오! 근데 아까부터 이 거지들은 뭐야? 왜 주인도 없는 집까지 쳐들어와서 구걸을 하고 난리야? 아 우리는 구걸을 하러 온 게 아니라. 꺼져! 흥! 황보리 죽었어. 오늘이 제삿날이야. 아까 저 여인이 한 말 들었느냐?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 아이는... 그 아이는 뱃속에 아기도 있단 말이야.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굳이 계곡에 올라갈 이유가... 계곡 바위에서 미끄러졌구먼. 밤길도 시방 호만디. 목욕이라도 하려다 그랬나? 목욕... 목욕이라... 다리! 빨리 가시오, 얼른! 우리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? 폭력이야. 침몰시킨 좋은 손에서 해결할 건을. 그럼 말해. 저 여기 지부책 있으니. 지부책? 이 지부책을 갖고 있어야 해.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어. 나리. 일단 문을 피해. 빨리 빨리 옮겨라.